이거를 해야 발음이 좀 잘 돼. 아, 창문 열고 욕을 한번 시원하게 해야 되는 거. 야, 야, 개! 야! 그러면서 종욱이가 그렇게 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같이 했어. 바로 만져. 그럴 사람 아니야. 아, 혜선이 문제죠. 내가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했을 때 천호진 선배님이 우리 아버지로 나오셨거든. 근데 선배님이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계속 나한테 뭔가를 주시고 계셔. 그게 뭘까? 뭐 선생님이? 먹는 거? 아니. 내 딸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천호진 선배는 딱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가진 거야. 그리고 드라마는 끝났지만 그 다음 모든 시내선의 그 연기 활동을 다 모니터를 해주셔. 모니터. 보내주신다 그걸? 아니야. 정답. 혜선이가 게임을 좋아하는 거야. 마침 천호진 선생님도 게임을 좋아하셔. 아, 그래서 손에 문자를? 게임 하트. 아이템을 계속 선물해서 주고. 아니, 우리 자도. 아니야. 야. 아니면 아니. 그거 아니야? 톡으로 그런 거 주는 거 아니야? 뭐? 긍정적으로 사는 방법 69가지. 아~ 좋은 말씀, 혜선아. 약간 같은 맥락이긴 한 것 같아. 나한테 좀 힘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아. 어디 가서 풍경이 진짜 좋은 데 가서 찍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진을 계속 보내주고. 바다의 사진인가? 한 달에 한 번. 네. 이게 좀 2년 동안 보내주셨거든? 2년 동안 실력이 점점 느시는 것 같아. 아, 셀카! 처음에는 셀카를 잘 못 찍어서 이렇게 턱 밑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만 이렇게 나오는데 점점 이제 1년 이상에서 이렇게 찍고 2년 지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어플도 사용해서. 아니야. 그림을 그려서 귀가 힐링이 돼. 귀? 아, 정답. 아. 천호진 선생님이 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혜선이 혜선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라임을 혜선이 혜선. 아니야, 이런 거야. 그 색소폰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배우셔서 아, 그렇다, 그렇다. 늘은 만큼 이제 계속 느시는 거지. 악기, 색소폰 악기, 연주. 악기. 정답. 어? 뭐야? 난 이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아우. 기타, 어쿠스틱 기타를 치면서 그 기타를 친 영상을 혜선이한테 보내줘. 한 달에 한 번씩. 흥미가 정답. 왜냐면 영상이 아니라 그 음성 녹음으로. 아, 음성 파일을. 나 갔었어, 연주에. 그래. 그 연주회를 한번 하셨어. 그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 아버지가 이렇게 기타 치면서 맞아. 노래. 아, 이형 드라마 매니아거든. 아, 진짜 상민이 말대로 아버지가 우리 드라마에서 취미로 이제 기타를 배우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천호진 선배님이 기타를 좀 취미로 하셔가지고 내가 황금빛 끝나고 되게 많이 바빠져가지고 지쳐있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배님한테 카톡이 온 거야. 혜선아 요즘 뭐 많이 힘들지 몸 챙기면서 해 이러면서 되게 감동적인 문자와 함께 기타 연주를 보내주신 거야. 본인이 치신 걸 녹음해서 보내준 거더라고. 너무 힐링이 돼서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막 문자를 답장을 하면 그냥 뭐 번거롭게 이렇게 답장하냐고 그냥 받고 말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버지가 파일을 보내주시면 그냥 이모티콘 그냥. 하나 보내고 그럼 아버지는 이렇게 칩하시고 그러면 음성으로 보내주시면 아버지 영상 없으면 못 믿는 거 몰라요?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달라고. 그런 분이 아니셔. 그런 분이 아니셔. 야, 당연히 그런 분이 아니겠지. 그런 분이 아니셔. 당연히 그런 분이 아니겠지. 그런 분이 아닌데 이말 때문에 오해받으면 그걸 못참는 거야. 설마 그런 분이실까? 그래. 어떤 분이신데? 어떤 분이셔? 천호진 선배는 어떤 분이죠? 그냥 남자죠, 남자. 완전. 알면은 되게 그 이렇게 속정이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해 그 천호진 선배 저 연기 대상 받으셨잖아요. 네. 맞아. 너무 멋있고. 그럼 우리도 그 천호진 선생님이 연주한 거 들어볼 수 있어? 내 실력이 너무 창피한데 그래도 괜찮으면 틀어봐라고 허락을 받았어. 너무 좋아. 아, 잘 치신다. 직접 치신 거야. 뭐 영화 OST 같아. 로망스. 클래식 기타 씨. 클래식 기타 씨. 듣다 보니까 이 천호진 선생님 그려지지 닮았다라는 그치 그치 그래서 약간 울컥해. 아버지가 기타 치는 그 마음이 좀
딸로서는 슬픈 그런 장면이었거든. 근데 그게 2년이 지났는데도 또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서 항상 처음 들을 때는 좀 울컥하는 느낌이 좀 있어. 너무 밥가락도 한번 들려드려. 네. 어? 밥가락? 나 그냥 생목으로? 생목 자. 감사합니다. 뭐야? 자, 다음 문제 줘. 다음 문제 해볼게. 내가 촬영 들어가기 직전까지 꼭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좀 받기도 해. 그게 뭘까? 무조건 그러니까 하는 거야? 나는 무조건 해야긴 해야 돼. 지갑에 손은 대는데 액수만 보고 다시 놓나. 아, 훔쳐가진 않아. 그냥 아, 이 사람 얼마 갖고 다니지? 이러고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아니지. 아니야. 그래. 뺀 거에만 희열을 느껴. 그리고 다시 놓나. 그렇지. 빼는 과정만. 아니야. 정답. 촬영하기 전에 인별그램에 항상 촬영 시작합니다라는 걸 올려야 돼. 아니야. 그리고 그 촬영하는 드라마든 영화든 결말을 꼭 같이 올려. 저 죽어요. 저 죽어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니야. 힌트 하나만. 힌트 줄까? 이거를 해야 발음이 좀 잘 돼. 아, 창문 열고 욕을 한번 시원하게 해야 되는 거야. 야, 이게. 그러면서 종욱이가 그렇게 욕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같이 했어. 바로 만져. 그럴 사람 아니야. 간장 공장 공장장은 발음 좋다. 그거를 하고 들어가. 경찰청 창살 쇠창살. 이걸 해서 어떤 오해를 받는다는 거지? 이걸 하면 좀 날라리 같이. 날라리? 정답! 껌을 씹는구나. 껌을 씹으면 발음이 좋아져. 껌이랑 발음이랑 관계가 있어. 내가 좀 입이 잘 말라. 그래서 약간 좀 입 안이 조금 촉촉해야 이게 발음이 잘 되잖아. 진짜 딱 슛 들어가기 직전에 뵀거든. 현장에서 보면 늘 입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입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껌을 씹거나 뭘 먹는 거야.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이상해 보여. 맞아. 그치? 오해하겠네. 이러니까. 근데 또 귀엽기도 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했어, 그럼? 예를 들어 드라마 촬영장 같은 데는 메이킹 카메라 같은 걸 찍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옆에서 계속 찍고 있는데 내가 계속 껌을 씹고 있으니까. 그러다 좀 약간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쓰는 게 편해. 그래서 껌 씹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짝다리 짚고 껌을 이렇게 씹고 있으니까 이거 메이킹을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너무 불량스러워서? 불량스러워 보여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거쳐봤어. 뭐 사탕부터 뭐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 약도 처방 받아봤는데 가장 최적화된 게 껌이었어. 아니 근데 그거는 되게 좋은 자세 아니야? 배우로서 자기가 최고의 컨디션을 최선을 다하려고 앞으로 촉촉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껌 씹지 말고 같이 나오는 배우를 씹어봐. 그래. 아주 촉촉해질 거다 입안이. 근데 이거 그게 루틴이나 징크스는 하다가 안 해버리면 자기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맞아. 못하겠더라고. 누난 징크스 같은 거 없어? 루틴. 징크스? 나는 근데 꼭 밀크티를 한 잔씩 마셔. 그러면 그게 루틴. 아침에. 그게 루틴이. 아침, 그러니까 일 시작하기 전에. 근데 저는 그 밀크티 나 매일 마시 봤거든? 그 살 은근히 엄청 찌지 않대? 네가 근데 왜 밀크티 마시는데? 몇 잔? 도대체 몇 잔 마시는 거야? 14잔 마셨다, 왜 하루는? 너는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없니? 안 하는 거 빼고 다